그거 엄청. 이게 섬이니까 기본적으로 입항하는데도 장난 아니야. 깨지는 돈이. 내가 봤을 때 아예 무인도는 자원이 한정적이란 걸 깜빡했어. 진짜 오히려 자원이 정말 많을 줄 알았는데 없지. 핫산이 뭐야? 이래라 핫산. 그게 뭐야? 지금 나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 물을 더 공사하긴 해야겠네. 어? 물을 공사하긴 해야겠어. 물도 공사하고. 미치겠다. 진짜 생선 딱 내일 잡아갖고 생선구이 해먹잖아. 내일 우리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삼겹살?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왜? 어떻게 삼겹살을 먹어? 삼겹살 공사. 아 형은 가져와. 가져와서 먹어. 근데 불 따로 피워. 오늘처럼 내 불 뺏지 말고. 왜? 오늘 그 불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할 반죽 하나 했어.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 불. 근데 뭐 했는데 우리 그 불로? 라면 끓였잖아. 라면. 야, 치사하게 그 라면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아니, 라면 먹어서 궁시렁 거리는 게 아니라 좀 불을 안 타. 라면 먹어서 궁시렁 거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저 지금 화날라고 그래. 어? 제 어? 내가 라면 먹었다고 화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잠깐만 공사해야 된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 불 다 끌어다 쓰고. 와 진짜 라면도 먹었다고. 슬슬 졸리다. 아 저거 진짜 어떡하지. 지금 해루실에서 아침에 먹을 거를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 나가면 죽어. 진짜 죽어. 어, 지 죽어. 지금은 못 이겨내 저걸 내가. 나도 못 이겨내고 그 누구도 못 이겨내 저걸. 말숨기를 왜 내 방송에서 찾지? 애들 너 매너야. 진짜 오면은 아니 뭐 매너나 찾을 수도 있고. 네. 딴 건 모르겠고 그냥 내일 막 우리 멤버들이 막 아 걱정돼서 샀어 이러면서 맛있는 거 샀으면 좋겠다. 난 어차피 안 먹을 텐데. 에이 그 정도야. 그 정도 정성으로 찾아온 먹어야지. 죽어도 안 먹어라. 아, 진짜 너 안 먹을 거야? 응. 섬에서 채취하지 않은 것은 적지 않을 것이다. 기타 닦기마스. 그러다가 진짜 3박 4일 동안 아예 뭐 쫄쫄 굶으면은 4일째는 그냥 먹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릴 그때는 먹을게. 네 기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그냥 멍하니 있을 거야. 같이 있는 우리는 무슨 죄야? 어? 삼박사일 같이 있어주는 거네? 아니 지금. 어? 진짜요? 지금 우린 무슨 죄야. 물고기도 없고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걸 작살로 잡자 그냥. 작살 나요 그러다가. 물고기 잡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낚싯대. 낚싯대 있잖아. 미끼. 실력. 미끼? 실력이 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저거 내 아까 저거 들고 온 거 있지 그 끈적끈적한 거. 걔 가서 던졌으면 오늘 하나 잡았을걸? 아 진짜? 운칠기삼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얘도 되는 거야? 운칠기삼이야 이거. 근데 걔 지금 끈적끈적해서 안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실 다 잘라내면 안 되나? 실 잘라내고 뭐 해봐야지. 일단은 해봐야지. 나도 할까 할걸. 내가 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물고기엔 복불복이니까. 이모님한테 낚싯대 여유 있대. 아 진짜? 응. 이거 돈 내고 빌리라는데? 돈 내고 빌리래요? 어. 얼마 내고 빌리래? 아 이모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15,000원 내면 삼박사일 빌려준대요? 아니 그냥 아까 빌린데 15,000원 내고. 낚싯대 어디 군데군데 널려있던데? 그냥 그걸 빌리라. 아 그 이모 거야? 모르죠. 사람들이 버리고 가방이랑 막 옷이랑 다 버리고 갔던데 사람들. 일단은 만약에 형 내일 그럼 낚싯대 빌려줄게 잡을 수 있어? 응 난 잘 잡아. 근데 미끼는? 미끼는 뭐 필요해? 지렁이? 루어 뗀 거 같던데. 근데 루어가 아까처럼 계속 걸려서 차라리 지렁이 이런 게 난 거 아니야? 아니지 뭐 그거는 판단이지.
뭐는 오늘 판단이 잘못됐잖아. 광어 어디 갔어? 광어. 광어 저기 승봉도 간 팔들 아까 봤지. 알았어, 광어까지 이해할게. 우럭은 어디 갔어? 광어나 우럭이나 똑같이 뭘? 뭐가 달라? 우럭은 그게 내가 아... 똑같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 뭔데 무슨 말인데 그게? 아, 근데 우럭 먹고 싶다. 우럭이 먹고 싶어. 우럭. 진짜 너 때문에 울어. 오늘 밥을 제대로 먹어서 우럭. 우리 아침에 저기 뭐지? 응. 토마토라도 심었으면. 토마토. 아니 토마토를 심는다고 하루 만에 자라냐? 좀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자란 걸 들고 와서 심으면 좋겠지. 아니 자란 걸 들고 와서 심으면 뭐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니? 여기서 어쨌든 영양분을 먹고 자란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런데 토마토가 하루 만에 자라냐? 몰라. 넌 3박 4일 있잖아. 너 가는 날이라도 먹으라고. 형도 그때 먹겠다고? 나 3박 4일 있으면 여기서 뒤질 것 같은데? 그냥 형 승봉에서 셔틀 받자. 뭐 그니까 어떤 거를 셔틀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매니저님 진짜 착해. 와 나 착한 걸 지금 한 거야? 진짜 형. 응? 조용히 하고. 너 근데 거기서도 음식 안 먹을 거잖아. 나는 안 먹지. 근데 뭐하러? 아 자꾸 집에 간다고 찡찡거리니까 먹으라고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배려해 준 거였어? 당연하지. 아 됐어. 난 너가 광어 잡을 때까지 안 간다고? 어?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왠지 끝까지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랑 다른 생각했네? 근데 너 광어를 잡으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거 바닥 지그에드. 응? 아까 그거 아까 바늘. 바늘만 있으면 돼? 미끼도 있잖아. 나는 근데 너가 미끼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못 잡는 건 믿기지 않았어. 해질 때까지 충전하자.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이 시간 어떻게 들어와야지? 반응도 약간. 반응. 끌까? 네. 나 말씀드려. 이제 끄고 잘게요. 또? 내일 아침에 해 뜨면은 방송 시작할게요. 몇 시인진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몇 시려나? 몰라. 한 8, 9시 안 되겠나? 저분 진짜 웃기다. 위쳐 빌런 저분 진짜 웃기다. 왜? 하스스톤 언제 하시나요? 이를 앵무새 반향 얘기를 하네 저분. 아까 낮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분. 하스스톤 언제 키시나요? 원래 트위치가 돌크리트들의 플랫폼이야. 제가 서울 가면 하스 방송도 같이 해야겠다. 다시 랭커 가시나요? 24시간 라이브가. 알았어. 이제 잘래요. 뵐게요.